gospodin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luki. petnaest godine vladanja cara Tiberija, dok je upravitelj Judeje bio Poncije Pilat, Tetrah Galileje, Jerod, a njegov brat Filip Tetrarh i Tureje i zemlje Trahonitijske, i Lizanije Tetrarh Abilene, za velikog svećenika Ane i Kajfe. Dođe riječ Božja Ivanu, sinu Harinu u pustinji. On obiđe svu okolicu Jordansku propovjedajući obraćeničko krštenje na otpuštenje grijeha, kao što je pisano u knjizi Besjeda Izaije proroka. Glas u pustinji, pripravite put gospodinu, poravnite mu staze, svaka dolina neka se ispuni, svaka gora i brežuljak neka se slegne, što je krivudavo neka se izravna, a hrapavi putovi neka se izglade i svako će tijelo vidjeti spasenje božje riječ gospodina 오늘 저녁 전례는 대림체 2주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은 성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성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사건이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아주 성대하고 장엄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복음사가는 당대의 연도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제1 5년이라고 언급하고, 본시오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서 당대 헤로데 필리포 등등의 이름을 따열하고 있습니다. 리사니아, 안나, 카이파 등등의 대사제 이름도 등장시킵니다. 과거의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본다면 황제 티베리우스는 자신이 권력을 지닌 것이 권력을 잡은 것이 15년입니다. 제15년 루카 보음사관은이 권력가들을 당대 권력가들을 제시합니다. 7명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G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g 7내서 권력 있는 선진국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G7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대 역사의 절정 가장 평온했던 당대에 하느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즉 이미 연대까지 언급되었던 그 당시에 이 하느님의 말씀은 당대 지금 언급된 일곱 명의 권력가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지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관찰해 보면. 예언자들은 하느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격려를 받은 어느 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회계로 이끕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 백성에게 죄를 벌이고 세상의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도록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지가리아의 아들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모든 편안함을 스스로 끊어버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그는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 다르다는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요한을 선택하신 것은 그는 물질적으로 집착되지 않았고 세상에 집착되지 않았 집착하지 않았으며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이 얼마나 커야 하고. 무엇을 지녀야 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런 여러 인간사로부터 그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에게 그 말씀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횟수를 따져가면서.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일에 관해서 침울해하면서 살수 없습니다. 또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만을 꿈꾸면서 구름 위에 떠다니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곧 비현실적으로 살수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미래에 상상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말씀을 따르고 실현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메시미디어, 메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이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우리가 이런 소셜네트워크나 메스미디어에 집중해 있는 동안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당대 유한과 함께 살았던 티베리우스나 본시어빌라도나 필리포스 등등 이 일곱의 권력가들도 당대에 살았지만 세상에 집착해 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곁을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황 프란체스코께서는 키프리아에 가셔서 중요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카톨릭 신자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의 사목 방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곳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 시대의 권력가들도 그런 것처럼 현대의 권력가들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요한을 선택하신 것처럼 현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4년 뒤 요한은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아 계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소년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즉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귀시가 늘 현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현재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 세상. 이 세상에 내리고 이 세상에 우리 곁을 스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지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 혹은 단순한 사람들 여러 다양한 부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지나가지 않도록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백성을 회계로 부르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미 백성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회의나 혹은 자신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늘 자주 들었던 익숙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당대 거리는 특별한 기회가 될 때만 거리를 재정비하곤 했습니다. 당대 거리, 길거리라고 하면 티베리우스 황제나 혹은 황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만 그 길을 재정비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말을 당대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말씀을 그들은 개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왕, 임금이 지나가는 길.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죄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주님의 길을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말씀을 하셔야 하는지 그분을 우리 스케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죄를 끊어버리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길을 그분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상에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내렸습니다. 권력가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요한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향내를 내고, 그래서 아무것도 자신들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이름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마련하도록 외쳤습니다. 이 성인은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자 성 요한을 기억하는 데 조금은 어려워합니다. 당 당시 그분의 성료한 대축일이나 어떤 사건에서만 서세 세례자 성료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세례자 성료안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우리는 이런 대림 이후 전례 속에서 세리자 성 요한에 대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이나 혹은 그외 여러 다양한 신자들 속에서 혹은 기도 속에서 어떤 전통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리자 성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합니다. 최종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뤄 두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언자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분 어린 아기 예수님 그분은 오셨고 또이 대림이 끝나면서 그분은 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체들을 성체 성사와 성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오십니다. 성탄대 주님의 그 말씀이 잠들지 않도록 합시다. 그 말씀이 우리들을 깨우는 성탄이 되도록 준비합시다. 아기 예수님이나 혹은 성년이 된예수님내 삶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오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이나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텔리적인 인간의 능력 이러한 인텔리 인간의 인텔리적인 능력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형제들로서 기쁘게 살고 어느 날인과 천국에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탄 카드의 축원의 글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이 말씀을 성탄 카드에 기록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너희의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고져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말씀 성탄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 성탄 카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어떤 동화적인 것으로 지부해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이 대림 주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대림 주간 내내 우리 신자들은 훨씬 더 열렬하게 기도함으로써, 자선을 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살고 토요일이 되면 내가 이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한 주간을 무엇으로 장식했는지 묵상하고 숙고할 수 있는 토요일. 이리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성찰해 봅시다. 그래서 이 대림 2주간 내내 잘 준비된 성찰된 고해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성시간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성체 조배와 십자가 조배 이런 조배하는 마음과 이러한 정신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 말씀의 메시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특히 매일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쇄신시켜 주십사, 청합시다.